네, 방금 내공도 단풍나무거든요. 올해 쏘요구 8월 기록 보니까 영상 올린 게 8월 3일입니다. 8월 3일. 오늘이 9월 8일. 그러니까 한 달하고 4일, 5일 된 건데요. 지금 대단한 영상을 확인을 하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금 세근도 그렇고 주근도 그렇고 엄청나게 뿌리 발근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뒀다가 이제 이게 갈변이 돼요. 갈색으로. 예, 그러면 늦가을에 높이떼기 하고 봄밭에 심어서 심어서요. 그다음에 겨울 잘 나게 보온을 해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목을 하면요. 요거는 그 누가 해도 100%다 되는 거랍니다. 100%다 성공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체관부 형성층을 박박 긁어내셨다면 똑같은 지금 결과가 돼 있을 겁니다. 근데 체관부뿐만이 아니고 물관부, 그러니까 아예 그냥 깎아가지고 들어가면은 나무가 고사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물관부 속에 있으니까 체관부를 박박 긁어내십시오 했던 이유가 이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잘린 부분 그 아래에서부터 나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서도 줄기에서도 막 뿌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. 이거 풀러보면 확인이 되겠지만요. 그러니까 그 부근에서는 탈로스 형성 물질이 가장 많이 집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제 그 양분이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뿌리 발생이 되는 거예요. 위에서도 나오고 잘린 아랫부분에서도 나오고 그러는 거랍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한달 4일 만에 확인을 하셨습니다. 황금 수양 느릅이 있는데 요런 거 말고도요. 요런 거 말고도 수양 느릅이 아니고 그냥 황금 느릅도 있습니다. 황금 느릅. 요런 게 독립수로 또 커지면은 그 나름대로의 관상 가치가 있죠. 그리고 요거는 8월 5일 날 올린 아주 높이가 수메타 되는 느릅나무를 올렸던 거예요. 근데 한달 2, 3일 된 거죠. 이런 식으로 뿌리 발근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무섭게 뿌리가 나올 거예요. 무서운 속도로 뿌리가 커질 겁니다. 이렇게 세근들 보이시죠? 여기는 뿌리가 큰 거고요. 이런 식으로요. 하여튼 그 잘린 절단면 그 부근에서 무서운 속도로 나오고 있어요. 그다음에 저 반대편에 요거보다 약간 늦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. 그것도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. 여기거든요. 하우스에 바짝 붙어가지고 굴치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그 후에 느릅나무 그 다음 후에 한 건데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저쪽에도 중간에 갈변한 거 보이시죠? 같은 날한 거예요. 좀 늦게. 이런 식으로 치먹은 100% 발근이 됩니다.